부산 세계인사특별경우가 현대 시간이 2시 40분이에요. 20분 뒤 3시 저녁이죠. 3시 저녁에 이벤트를 오세요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금산에서 자구나랑 10만이 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호랑이, 얘가 이렇게 험악하게 보여도 아주 순해요, 얘가요. 얼마 몰라, 앉아. 자, 호랑아, 인삼 먹고 싶냐? 이거 먹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돼. 자, 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냐는 말입니다. 저희 마을 옆에 이 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 씨가 자정 무렵에 너무 급해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씨를 잡고 끌어가는 거예요. 끌고 가는데 와, 이 주인이 나타나서 한 손에는 이 씨 손을 잡고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가면서 쫓아가는데 아이고, 이게 마들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랬죠. 야, 이놈아, 너는 내 남편도 부자라서 나까지 끌고 가느냐, 이놈아. 아이고, 지치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인이 인삼을 턱하니 던져줬더니 아이 호랑이가 인삼을 먹고 그 자리에서 똥을 한 바가지 싸놓고 도망을 가는 거야. 근데 그 다음에 그 똥 싼 자리에서 인삼이 수북히 자라났다 이겁니다. 그랬더니 여기서 박수 치는 거 아닌데 이 호랑이가 그다음부터는 그 인삼이 자기 거라면서 내 인삼 내놓으면서 마구마구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요 놈을 요 인삼으로 꼬셔서 잘 길들였습니다. 그치? 응? 그래, 그만 응원거려. 소리가 이상해 놓으실 거.
자, 호랑아, 요 인삼이 먹고 싶어? 응. 자, 그럼 이 인삼이 먹고 싶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네가 한번 재주를 키워야 될 것 같아. 할 수 있겠냐? 네가 재주를 잘 키우면은 내가 요 인삼을 줄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국물도 없다. 알겠냐? 자,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재주를 한번 놀아보는데, 짜자자자, 금산 축제 최고로다. 네. 그거보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. 여러분! 여러분! 여요 호랑이가 춤을 잘 췄습니까? 아이고, 손님 갖고 왔는데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. 이야, 호랑아, 너 인삼 주라고 아주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바로 성도 질러주신다. 자, 이거 인삼 줄까? 안 되지, 안 되지. 요거는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릴 거야. 요 인삼 내가 요 인삼. 내 인삼, 내 인삼, 내 인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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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아, 내 인삼, 내 인삼. 아이고, 야 이놈아, 어디다? 야, 아이고, 아이고, 여기 있는데. 아이고 이놈아, 야 이놈, 저놈 잡아라, 저놈 잡아라. 여러분들 인삼 축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오, 감사합니다. 이제 끝났어요. 가세요. 끝났어. 끝났어. 잘 가세요. 짐승났어. 네, 가까이 오시면 안 끊길 거예요. 짐승났어. 자, 이어지는 무대는 풍자거리극입니다. 호랑이 인삼 먹던 시절. 네,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삼 좀 주세요. 아이씨구나. 아이씨구. 인삼 좋아한다잖아. 아이씨구나.
막 울려버려 울려버려. 아이씨 좀. 맞아.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인사하면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! 우와 관객이 한 200명은 되는데 20명 소리밖에 안 나네.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! 네 감사합니다. 저는 이곳 금산에서 사고는 안 하고 자 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자 10만인 옷을 하고 있는 조주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여기 있는 호랑이 보이시죠? 이놈이 이렇게 좀 험악하게 생겨도 아주 나약하고 아주 순박한 놈이. 아휴, 요 호랑이가요, 요 인삼만 보면 환장을 해요. 요걸 먹고 싶어서.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요 인삼을 줄게. 알았지? 그래 그래. 요 호랑이란 놈이요. 왜 여기 나와 있냐? 저희 옆집에 이 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 씨가 아니 자정 무렵쯤에 너무 배가 아파 해서 이 변수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이 이 호랑이 놈이 나타나서 이 씨를 빵 물고 마구 가는 거예요. 그러자 이 씨 부인이 나와서 한 손은 이 씨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마구 때리면서 몇십 보를 갔는데 아이고. 너무 힘이 딸리는 거야.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랬지. 야이 호랑아 너는 이 씨도 부족해서 안 여자인 나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서 인삼을 툭 하고 던져줬더니 이야 이 호랑이가 인삼을 마구 먹더니 그 자리에 이만큼 똥을 싸놓고 가는 거야. 그랬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이 똥에서 인삼이 우럭우럭 살았다 이겁니다. 아 그랬더니 이 호랑이 놈이 그 인삼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내 인삼 주세요 내 인삼 주세요 하면서 동네 막내를 막 아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제가 잡아다가 길을 잃었습니다. 앉아 누워 자 인삼만 주면 얘는 할 거 다 해요. 자 호랑아 이 인삼 먹고 싶지?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인삼을 너에게 줄 거다. 대신 여기 모이시는 분들 앞에서 네가 한번 재롱을 잘 부리면은 이 인삼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맴매야 맴매. 자 어디 한번 놀아보겠느냐. 자 그럼 한번 놀아보는데 금산 인삼 최고로다. 아이씨 아이씨구나 아이씨 아이쑤! 아이쑤! 잘한다! 아이씨구나! 아이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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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구나! 아이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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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구나! 아이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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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쑤구나!
살다 살다 호랑이 춤 추면서 이렇게 반응 없는데 처음 본다. 아유, 애썼다야. 말을 해줘야 반응이 와요. 아이고, 자, 호랑아 잘 췄다. 자, 내가 이 인상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 생각 말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. 여러분, 이 호랑이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렸습니까? 네. 아닌 것 같아. 여러분, 즐거웠습니까? 네. 이야, 좋다, 좋아. 이 정도 반응이면 뭐 괜찮아. 자, 그럼 이 인상을 너한테 줄까 생각을 했는데 어쩌냐,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. 이 어머니한테 요 인삼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요 인삼은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인사하고 가자. 마지막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